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용보입니다. 오후 4시 한반도 위성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낮 동안에 약한 기압골에 동반된 PVA역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하층 수렴을 일시적으로 유도하겠으나 약하겠고 내일 전반까지 제주도 남쪽으로 PVA역이 형성됨에 따라 상층 수렴력에 들어 하층 발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남에 따라 그 후면으로 한기이류가 있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일 기도를 보시면 오늘 후반에 중부지방으로 기압골이 지나겠으나 약하겠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연해주 부근으로 강한 저기압이 형성됨에 따라 저기압 후면으로부터 한기이류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지방에 형성된 영하 12도선은 모레 후반에는 남부지방까지 남아하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이번 예보기간 동안에는 바이카로 부근의 저기압이 연해지 부근으로 남동진남에 따라 서거동제 형태의 기압 배치를 이루면서 날씨는 양호하겠으나 저기압 후면으로부터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하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